도전해보자. 뜨거운 불길과 연기로 가득한 화재 현장.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맞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걸까요? 너무 빨라. 천천히 가자. 아니, 소방관 되려면 얼른 가야지. 빨리. 아, 그런데 아, 소방관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바로 소방관이 되려면 소방서로 가야지. 소방서? 빨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왕소방서 박정원 소방관. 우리 친구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선생님, 우리 보안대원이 소방관이 되고 싶어 하는데요. 혹시 오늘 체험해볼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곤란하겠는데요? 네? 네? 안 돼요? 소방관은 소방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지 소방관으로 근무를 할 수 있어요. 네? 학교요? 보험아, 우리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뭐? 나 방학인데 또 학교 나가야 돼? 저런, 소방학교를 먼저 다녀와야겠네요. 과연 소방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우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소방학교 윤대식 교관. 선생님, 저희가 소방관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소방관이 되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돼요?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과 훈련을 받는 장소예요. 불이 나게 되면 어떻게 불을 꺼야 되는지,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돼서 사람이 갇혀있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구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119를 누르게 되죠. 네. 그랬을 때 신속히 출동해서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소방관의 업무는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는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위급한 사건 사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구조, 응급처치를 하는 구급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친구들과 함께 훈련을 받게 될 예은대원과 보훈대원. 훈련에 앞서 다 함께 열심히 몸을 풀고 있네요. 아니, 보훈대원,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휘청휘청거리면 어떡해요?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감각을 잃었습니다. 제가 화이팅 하게 되면 화이팅 하고 목소리 크게 외쳐주시면 돼. 알겠죠? 네!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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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훈련은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호수 훈련. 수압이 엄청 세거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수압을 버티려면 이게 자세를 잘 잡아야 돼. 네. 좀만 더 앞으로 가서. 그렇지. 왜냐면 겨드랑이, 오른쪽 겨드랑이 완전 바뀌어. 바뀌고, 좀만 더 앞으로 가. 그렇지. 다음 왼손을 여기 잡고, 오른발을 좀만 뒤로 뻗어. 이제 뻗고, 그렇지. 왼 무릎을 살짝 벗으면서. 그러면 이제 천천히 돌려요. 힘이 이쪽으로 오니까. 힘은 우리가 앞으로 주고 있어야 돼. 제법 잘하고 있는 예은대원. 그런데 친구들, 실제로 불이 났을 땐 큰 소리로 불이야를 외치면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 잊지 마세요. 보훈대원도 잘할 수 있겠죠? 너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몸에 불이 못 오겠지? 그러니까 너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크고 위협적인 불길에 맞서는 소방관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된다고 해요. 힘들지? 어깨 안 아파요? 이렇게 하느라 어깨 이게 무단 이게 또 엄지가 이게 당길 때 쫙 움직여. 여기 엄지가 쫙
그리고 이게 어깨에서 이게 버티려니까 어깨가 엄청 아프거든요. 진짜 소방관 아저씨는 힘이 짱인 것 같아요. 짱!